중국 청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봉쇄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3위 경제도시인 선진도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GDP의 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지역인 만큼 각종 악재로 씨름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두워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국내의 영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주요 도심의 봉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는 글로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그냥 빗장을 열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최근 들어 이제 각 도시들이 이제 봉쇄를 다시 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청두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올해 이제 3월 달에 한번 셧다운 했었던 선진시도 지금 뭐 다시 재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외에 뭐 허베이성의 성도인 수자창, 그다음에 라오닝성의 이제 선양이나 그다음에 다렌시 같은 경우도 지금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33개 시가 지금 뭐 통제에 접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통제를 이제 강화시키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제 빗장을 풀면서 이제 더불어 같이 살자라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코로나가 확산세가 초기 말고는 이제 상당히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만약 빗장을 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그 확진자 수를 중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아마 10월 달 전국 당대회까지 아마 계속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둔화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청두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1.77%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IT, 태양광, 2차전지 관련된 산업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요타나 폭스바겐, 그다음에 애플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공장들이 청두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수천성 같은 경우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8월 달에는 가뭄 때문에 전력난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일부 공장이 중단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중단이 되면서 타격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두시에서 한 3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데가 이제 중국의 충칭시라는 데입니다. 충칭시는 중국 최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한 3,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충칭시까지 이런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한 경제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사태가 통제될 경우에도 연간 4%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올 초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경제 성장률 5.5%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문을 닫을 경우에 경제 타격은 사실상 불가피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일단 상반기에 그렇게 문을 한번 상해시를 비롯해서 선전시도 그랬고요. 닫다 보니까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경제 성장률 5.5%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코로나 뭐 제로 정책, 그다음에 기상 이변 관련돼서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서부 지역의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뭐 전력난, 그다음에 농산물 흉작 대한 우려가 이제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좀 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4,800여 곳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올 상반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적자 기업은 한 900여 개를 될 만큼 상당 부분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자 기업이 900개 정도 된다라는 게 2000년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코로나 한참 이제 심각했을 때 그때 그 이제 적자 기업이 780개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관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MF 같은 경우는 올해 중국 성장이 3.3%, 그다음에 영국의 EIU 같은 경우는 3.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골드만삭스는 3.6%, 그다음에 노무라 같은 경우는 3%가 안 되는 2.8%를 예측할 만큼 중국 경제가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걸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IMF 같은 경우에 중국의 GDP가 1%포인트 내려가면 국내 같은 경우에 0.5%포인트가량의 하락이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중국이 이제 수출국 이제 1위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중국 관련된 수지가 계속 좀 악화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지뿐만 아니라 그 수출도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 이후에 5월을 제외하고 지금 8월까지 네 달이 그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6월에서 8월까지 수출 감소세는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6월 달에 0.8%, 그다음에 7월 달에 2.7%, 그다음에 8월 달에 5.4% 이런 식으로 무역 수출 규모가 계속 지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봉쇄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간재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뭐 계속 경제가 봉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간재에 대한 수익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좀 불투명한 이제 하반기 실적에서 좀 더 그 중국발로 인해서 좀 더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10월 16일 날 20차 이제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3연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역시 상존해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